이 주제는 커맨드 라인, 그죠? 커맨드 라인을 제어하고 조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무슨 명령어를 넣는다거나 할 때, 그러면은 어떤 여기 컴퓨터가 우리에게 뭐라고 메시지를 던져주잖아요. 그래서 컴퓨터와 나 사이의 인터액션, 커맨드 라인을 통한 인터액션을 조금 더 약을 써서 조금 더 정밀하게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이번 예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컨스트 야글즈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더 만들죠. 컨스트 해서 아그보이. 이건 우리 밑에서 쓰고 있는 게 요겁니다. 요 녀석들을, 요 녀석들을 조금 더 정밀하게 다뤄볼 텐데, 그걸, 요 내용은 어디 있느냐니까, 야글즈의 API. 그죠? 이 API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펑션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뭐 choice라든가 course라든가 command라든가 줄줄이 해서 extend해 가지고 대략 한 40, 50개 정도의 펑션들이 정의되어 있는데, 이 녀석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커맨드 라인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 하나를 살펴보고, 그리고 이 야그즈 API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정 수업이 있습니다. 중급 1년차에 여기 있죠. 여기 좀 희미하게 표시되어 있는 여기 글자가 여러분 잘 안 보실 거예요. 야그즈 디버깅 두 가지 주제입니다. 요걸 하얀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요 녀석입니다. 요것은 별도의 주제입니다. 요렇게 좀 희미하게 표시되어 있는 과목들, 요것들은 아직 녹화가 시작이 안 된 것들이에요. 나머지 과목들은 다 녹화 하얗게 되어 있는 것들은 링크가 다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링크 들어가시면은 강의 녹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강의에 대한 안내를 볼 수가 있어요. 다시 이전으로 돌아와서 이 야그즈를 통해서 우리가 제어하는 몇 가지 이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그즈하고 자, 처음에 커맨드죠? 커맨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커맨드는 어디 있느냐니까? 여기 있습니다. API 중에서 커맨드 쭉 내려보면 여기 있죠. 이 커맨드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고, 요 에피소드를 야그즈는 별도의 에피소드를 한 10개 정도 에피소드가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들은 Node.js 수업 끝나고 난 뒤에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디버깅과 함께 같은 주제로 다루고 있는 약 20개 정도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커맨드를 살펴볼 텐데, 커맨드 해서 뭐 간단합니다. 커맨드는 명령어입니다. 말 그대로 명령어란 말이죠. add라고 하는 명령어에 대해서 이거는 뭐라? add a new gcell. 그죠? gcell 추가를 해주는 거고. 마침표가 아니라 콤마입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옵션은 오브젝트 형식으로 제공을 합니다. 옵션도 추가를 할 수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 건지는 조금 이따가 제가 예제로 보여드릴 거예요. name 해서 name 자체도 오브젝트로 해서 describe 이 name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name of a gcell to add 추가할 gcell의 이름이다 라는 의미죠. 그리고 demand 이걸 true로 줄 거예요. 왜 이렇게 주는지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alias는 우리가 배치 리눅스 배치 시간에 공부했던 그 alias와 똑같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가 이전에 여기에 없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에 없다고 가정을 하고 이걸 아예 다 지워버리고 원이 됐죠. 여기서 우리가 이전에 했던 게 node, add 추가했던 게 있었죠. add 해서 app이죠. app, add 다음에 name equal 뭘로 할까요? 싶으면 됐고 뭐 됐고 이러지 했는데 히어로 하고 텔레폰 넘버에서 equal 또 전화번호를 뭔가를 주고 8210 뭐 이렇게 전화번호가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하면 요 히어로가 추가가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네임 히어로만 하더라도 추가가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히어로라고 하는 걸로서 보면은 딱 추가가 됐죠. 이 히어로는 텔레폰이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이런 경우를 방지를 하고 싶다는 거죠. 전화번호가 빠졌을 때는 전화번호가 빠졌으니까 전화번호를 넣어주세요. 혹은 이름이 빠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어로는 있는데
텔레폰만 달랑 히어로는 없이 텔레폰만 전화번호만 8210에서 이렇게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추가가 됩니다. 그죠? 아, 이퀄 번호가 안 빠졌군요. Here 이퀄이요. 그러면은 땅 하고 여기다가 뭐가 나타나야 되겠죠? Add a tail 어디 있나요? 전화번호만 딸랑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지워버리고 다시 볼까요? Add a telephone. 자, 전화번호만 이렇게 딸랑 나타나고 있죠, 그죠? 아무것도 없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필요한 정보들은 꼭 필요한 정보들은 넣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demand true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이름을 빠지게 되면은 이름을 빼고 뭔가 추가하게 되면은 이름이 빠졌다 하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명령어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 add라고 하는 것을 줄여서 그냥 name 그죠? add name이 아니라 add n 하더라도 먹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name 대신에 n을 쓴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전화번호도 있었죠. 전화번호도 마찬가지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하나 복사를 해서 tel 하고 마찬가지 이것은 telephone number죠. 그죠? telephone number of a digital to 에다 true, demand true, alias는 t 이렇게 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름과 전화번호 중에서 둘 중에 하나가 빠지게 되면은 빠졌다. 그러니까 넣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help가 있었죠. 그래서 마찬가지 help 그냥 help 아규먼트 없이 이렇게 function을 두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agave 이렇게 하면은 끝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볼까요? 다음에 node app에서 먼저 help부터 보죠. help 하면은 요 help가 바로 여기 있는 이 help로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위에 있는 내용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지정했던 겁니다. 커맨드가 app add 그 add고 app add라고 하는 커맨드가 있고 그리고 이것의 의미가 add a new digital 새로운 지수를 추구하는 것이다. 여기 있는 요 내용이에요. 커맨드 그죠? 그 커맨드 그래서 여기까지 정보가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옵션의 버전과 헬퍼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옵션은 나중에 추가를 좀 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add node app add a help 이렇게 볼까요? 그러면은 옵션 해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됐나요? 네임 있고 네임의 엘리어스가 n이고 텔레폰에 있고 텔레폰 엘리어스가 t고 네임은 네임 오브 지스트에 되고 요거는 요렇다는 거. 요거 우리 여기다 적어 준 거죠. 그죠?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보고 싶으면은 요렇게 노드 앱에다가 add라고 하는 말을 적어 주고 다음에 help를 두드리게 되면은 요런 옵션들이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 요거는 required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빠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불리는 참 거짓 true or false라는 것으로 표시해야 되는 거고 따라서 우리가 이제 node app add 해서 alias를 쓸 수가 있죠. name equal antman 하고 다음에 그냥 그대로 엔터를 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밑에 메시지가 나타날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missing required argument tell 되잖아요. 그죠? 텔레폰 번호가 빠졌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텔레폰 번호만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그죠? 이름 없이 텔레폰 번호만 찍어놓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똑같은 에러가 뜨게 되겠죠. 그죠? 이번에는 이름이 빠졌다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든 텔레폰이든 둘 중에 하나가 빠지게 되면은 안 나타나게 그러니까 입력이 될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네임 엘리어스로 줬죠. 그런 다음에 이름은 뭘로 할까요? X맨 됐고 Y맨 할까요? Y맨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제는 제대로 에러 메시지가 없습니다. 보니까 name, y-man, telephone 정확히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하는 것이 command line을 제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command Linux라든가 이런 command line에서 어떤 명령을 줬을 때 어떤 옵션이라든가 파라미터가 빠졌다거나 어쨌거나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잖아요. 그런 메시지를 접하는 것이 바로 이런 야구와 같은
툴을 이용해서 꼭 약을 꼭 약을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와 같은 툴을 이용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제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은 커맨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애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애드 말고도 여러 개 있죠. 애드 말고도 또 뭐가 있나요? 리스트도 있고 애드 있고 리스트 있고 이거 리스트 지설 즈 지설 즈가 될 거고 리스트는 뭐 아규먼트가 필요 없죠. 그냥 있는 거 불러오니까 그러니까 이건 지워버리고 다 지워버려 되겠네. 그리고 애드 말고 리무브도 있었죠. 그죠? 리무브 해서 리무브는 네임만 적어주면 되니까 네임만 남겨놓으면 되고 이건 지워버리고 쌍이 맞나요? 네 맞군요. 그리고 애드 get도 있었죠. get도 마찬가지 해서 get get a 지설 그 리더라고 합니다. 리더 a 지설 그죠? to 리더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더 remove는 remove a 지설 from list 그죠? from list describe 그죠? to remove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됐나요? 그러면 처음부터 해서 add 저 argument에서 add와 list와 remove와 그리고 get까지 이렇게 다 정리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클릭하고 node app help 하나 더 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정의했던 건가 add list remove get 다 정의가 돼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 각각의 것을 좀 더 자세하고 싶다. 그러면은 node app remove가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help 이렇게 하면은 remove에 대해서 remove is from list이고 그리고 이렇게 뭐가 있다. 그죠? required 되는 것. 이게 required죠. 그리고 그냥 node app remove 하면은 이제 명령과 암묵이더라는 거죠. missing required argument name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커맨드 라인을 제어하는 이제 야그의 한 가지 예입니다. 커맨드라고 하는 한 가지 예이고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고 굉장히 나중에 우리가 프로그래머로서 그죠?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로서 역할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별도 에피소드로서 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있어요. 여기 야그와 디버깅 같이 처리할 겁니다. 그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